포르노 아니에요. 네, 뭘 보면 포르노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 포르노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말랐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게 병명이에요. 이 여자가 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병명이 뭐냐면 거식증입니다. 아노렉시아 너버사라고 밥을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예? 예, 살찔까봐. 예, 살찔까봐. 지금 이 모양인데도 살찔까봐 안 먹어요. 왜 이 모양인데 왜 안 먹을까? 왜 살찌는 걸 걱정? 이 모양, 이 꼬리는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안 먹죠? 그렇지. 자기 몸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 뚱뚱하다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 정신 나갔냐? 안 나갔어요. 다른 건 다 잘해. 그런데 이 자기의 체중 이런 차원에서는 완전히 정신 나갔어.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봐서는 몰라요.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참 좋은 여자다. 참 좋은 남자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해보고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각자마다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놀랍게도 오, 이런 면이 있었네. 네,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정신 나갔다. 정신 없네. 제정신이 아니야. 자, 자, 그래서 자, 근데 우리 제가 시작한 부분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환자예요. 무슨 병 환자냐? 아노렉시아 너버사라는 환자예요. 먹는 거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랐는데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안 먹을까?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가 너무 뚱뚱하게 보여요. 뚱뚱하게 보여요. 그래서 안 먹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 여자는 다 정상적으로 똑똑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정신이 나가면 이렇게 돼. 제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돼. 네.
그러나 우리 사람마다 그냥 가끔 가다가 만나면 이런 부분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데 이제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 우리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놀라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그건 그 사람의 특징이야 또는 그 사람의 개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자기에게는 뭐예요? 자기에게는 정상이야. 자기는 뚱뚱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문제를 어떻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가족들이 체중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체중을 재봐. 그래서 이제 체중 탁 재보니까 36kg밖에 안 나가.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못 말려요. 자기로서는 너무너무나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탁, 어떤 고정관념이 탁 박히면,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그거를 바꾸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이제 체중계를 가져와서 재보면 36kg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여자는 그 36kg를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체중계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럼 체중계 새 거 하나 사올게. 그래서 이제 문방구에 가서 체중계를 신품 해가지고 박스를 열어가지고 신품이지. 고장났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갈아 넣고, 그래가지고 다시 체중계를 재보니까 36kg야, 또.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는 형편없다. 내 생각이 확실히 옳아.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인정을 안 해.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정신이라는 단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 또는 어떻다? 다른 말로? 뭐에 씌인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귀신에 씌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귀신 들었다, 그래요. 우리 평범한 이 세상적인 얘기로는 귀신에 씌었다. 귀신이 뭐예요? 악령이야. 악령은 진실의 영이 아닙니다.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야. 우리 인간을 속여요. 그래서 거짓의 영은 이런 식으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신 나갔다는 말과 귀신 들었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는 말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정신이란 게 뭐냐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옛날에는 정신 그러면 정신은 정신이 정신이라면 그거는 의식인 줄로 생각했어. 의식. 그래서 기절을 해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정신 없다 그래. 그런데 실제로 정신이란 단어는 의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여자가 의식 있어요, 없어요? 의식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저런 사람을 보고 정신 없다. 그런 말은 정신이 의식이 아니야. 의식이 있긴 있는데도 어떤 의식이 아니야.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올바른 생각 어떤 속아 가지고 거짓에 속아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뭐 확고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고한 유신론자가 됐어. 인간이란 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휙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내가 그쪽에 있을 때는 내가 맞아. 맞다고. 근데 제가 지금 입장에서 그 당시 의과대학 댕길 때를 보면 정신이 나간 거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된 거, 그게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거를 드디어 인정했다. 그때 나는 정신이 들었다. 지금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관, 세계관, 모든 것이 의학관, 의사관, 의사가 뭐냐 이런 게 다 뭐예요? 통째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내 직업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점도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뭐 약 처방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건 이제 못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래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막 쉽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씌었다, 그렇죠? 귀신 들었다. 그러나 이런 여자가 많게 안 많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여자들을 보고
이 여자들이 다 귀신 들었다. 이렇게 되면 얻어맞아. 이거를 그냥 병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이라서 그렇다. 그럼 왜 이 여자가 이런 병에 걸렸냐? 그 원인을 이제 따져봐야지. 이 여자가 이 병에 걸린 원인이 뭐예요? 예? 예. 유전자 작동이? 응.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옛날엔 정신분열증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더라? 그, 단어가 바뀌었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정신분열증. 조현병.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거를 뭐라고, 병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고부터는, 아, 이 병이 이 여자가 왜 들었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에 반응하는 이유는 그 뜻이, 뜻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뜻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뇌를 뇌 속에 흐르는 뇌파를 지배할 수 있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서 결국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해서 정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조현병도 다 유전자, 또 실제로 치매도 유전자예요. 자,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죠. 네, 인간 유전자 지도. 자, 치매. 뭐, 우리가 우울증도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고, 켜져 있어야 될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 딱 이런 식이니까.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병도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려면, 제일 염색체 23개 중에 제일 키가 큰 염색체, 1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알츠하이머 병이다. 당뇨병은 7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당뇨,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당뇨병이다. 그 다음에, 비만도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꺼지면 비만이다. 그래서, 뭐, 유방암, 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도 이 17번 염색체상의 맨 꼭대기에 존재하는 이 P53 유전자라는 이 유전자가 꺼져버려. 꺼져버리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되지를 않아.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가 정상으로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쉽게 정상세포가 암세포 휙 돌아가 버려. 그러다가 이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B53 유전자가 꺼졌다가 다시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이제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자 이제 암세포 그만 암세포 노릇 그만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 봐 산소 공급이 잘 되잖아. 봐 사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봐 이 사람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됐잖아. 알파파가 됐잖아.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자. 봐, 이 사람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잖아. 이 사람 진짜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췌장암, 자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췌장암에 걸린다. 다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그 뜻에 따라서 그게 어떤 뜻이냐?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달라졌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걸렸던 병도 어떻게 날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 근간 논리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신 나가면 저렇게 된다. 저 여자가 저렇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저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몸매예요, 몸매. 또 어떤 여자들은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얼굴 생김새야, 미모야. 그래서 지금 한국 여자들이 이 얼굴에 때려 넣는 돈이 굉장하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야, 한국 여자들 이렇게 이뻐. 그런데 다 떠도 고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여성들은 이 그 얼굴의 그 미모가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집착이라 그래요. 미모에 집착한다. 외모에 집착한 또는 몸매에 집착한다. 집착하는 거를 기독교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외모가 우상이다. 몸매가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성경에서는 그게 귀신이라 그래요. 왜? 그것은 귀신들이 사람을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이 그냥 내 얼굴 생김새야 그냥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몸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돈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또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영을 거짓의 영,
성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뇌파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돼야 된단 말이야.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어떻게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어떻게 무엇에 옮겨야 된다? 실천적인 행동에 옮겼을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가 너무너무 밉다. 그러니까 증오심에 사로잡힌다 그래요. 그러면 그 증오심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해방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증오보다 사랑이 생기다. 증오는 기가 막히게 하지만 사랑은 그 꺼진 기가 막혀서 꺼져버린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는 그 힘, 생기라는 힘이 그 진선미 속에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사로잡혔어. 무엇에? 악령에. 그 악령이 나로 하여금 이 몸매에 대하여 집착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그 집착과 동시에 악령들은 무슨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요? 살찌면 어떻게? 큰일 난다. 살찌면 나라는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돼? 가치가 없어져. 나는 몸매의 하나로 폼 잡을 수 있어. 사람들이 내 몸매만 뿅가. 그래서 나는 중요한 인간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한국에 지금 팽배하게 흐르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게 뭐예요? 외모가 우상이고 그것은 악령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모지상주의도 뭐 성경식으로 하면 딱 그냥 귀신 들린 거야. 하나님을 잘 몰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내가 우상들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어떻게 자유 해방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런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참 저는 이 성경을 야 이런 책 이거는 이 세상의 학문을 초월해 가지고 정말 진리다. 저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게? 저는 처음에 미국 딱 가서 차에 사로잡혔어. 그때는 한국에 제가 미국 갈 당시 1967년, 68년 때나 한국에 뭐 볼만한 차가 없었어. 그때 뭐 제일 좋은 차는 뭐 코티나.
코티나찬 지금 다 사라졌지. 세나라. 코로나는 도요다에서 쓸 때.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최고급 차란 것이, 코로나도 꽤 좋은 차에 속했고, 그 도요다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도요다보다 한급 위. 예. 도요다의 막 그레인저라고 부를 수 있어. 그게 이제 크라운이었어. 그 크라운만 지나가면 제가 꽂혔어. 내가 저런 차를 내 생전에 한번 타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크라운이 지나가면 그때는 한국 차들이 다 새까맸어요. 색깔이 거의 다 막 까만 차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명동에서 베이지색 크라운을 봤어. 그 크라운만 베이지색 크라운. 그게 완전히 사로잡혔어.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더니 뭐 좋은 차들 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벤츠라는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벤츠를 두 대를 샀다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큰 점잖은 벤츠, 점잖은 벤츠. 벤츠 중에 제일 작은 벤츠. 근데 제일 작은 벤츠가 더 비싸요. 예. 네. 그 두 사람만 타는 벤츠. 그래서 폼 잡았다니까요. 우리 주차장에 보니까 아주 날씬한 랜드로버가 있더라고. 아시겠죠? 누구 차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실 때 제가 우리 소렌토를 드릴 테니까 그 차하고 그 차 좀 놔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좋은 차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야. 여전히 좋은 차가 랜드로버 참 좋죠. 그래서 저는 BMW도 타봤고 다 참 랜드로버 아 좋더라고요. 근데 근데 신형 소렌토는 물론 좋고. 그런데 그래서 이 차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차에다가 돈을 많이 썼어. 근데 요즘은 우리 소렌토는 지금 저거 11년 된 거예요. 지금 갖다 팔아도 중고차 팔아도 300만 원 못 받는데. 와, 그런데 뭐 신형 소렌토는 뭐 4,500, 4,000. 와, 네. 그래서 조금 엉뚱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거기 사람마다 그렇게 꽂히면 그 차 생각만밖에 안 했어. 근데 그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랜드로버, 좋지. 그러면 저거를 내가 한번 못 타보고 죽으면 죽을 때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거는 아니야, 이제는. 눈 감아, 못 타봐도. 근데 그런 게 달라진 거예요.
그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야 참 차 좋다. 아, 저 나도 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못 타서 속상하다 이런 거는 없어. 옛날에는 못 타서 속상했어. 괴로웠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런 차를 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죄책감이라는 스트레스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했다. 그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죄책감이 들어. 참, 그래서 야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도 별로 공경하지 못했다. 왜? 온 세계를 뭐 비행기를 타고 뭐 댕겼대. 뭐 부산에 가서 어머니 한번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뉴 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때라도 이제 가끔 뵙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참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한 거죠. 왜 했냐면 이제 제가 돈 잘 벌어서 미국서 막 벤츠가 막 두 대씩이나 있고 막 캠핑카도 있고 막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머니를 미국에 모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행복해 하셨어요. 네가 성공했구나.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뭐 벤츠 타고 사진 찍고 뭐또 캠핑카 타고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어 오셔가지고 그 부산에 이제 그 친구들 봐라 우리 아들 봐라 우리 아들 이 차가 뭐 무슨 차라 카더라 뭐, 벤, 뭐라 했는데, 그러면, 부산에 그 아줌마, 들이, 와, 당신, 아들 참, 잘 뒀다. 뭐, 해가지고, 뭐, 우리 뭐, 그 기고만장 했다고. 폼 딱 잡았다고. 그런데, 뭐가 부러우냐 하면, 그러다가 제가 뉴 스타트란 거야.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자 수입은 급감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미국서 알러지 그 의사 할 때는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환자가 하나 오면 우선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해야 돼요. 그 피부 반응 검사 하는데 원가는 원가는 한 5,000원밖에 안 들어. 그런데 반응 검사비는 50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런 환자가 하루 10명만 오면 뭐야? 500만 원이지. 그런데 피부 반응 검사해가지고 알러지 주사 약을 만들어. 근데 그거 한 방 놓는데 원가는 뭐, 한 50원밖에 안 될 거야.
근데 한 방 주사 주면 주사 주면 그게 한 방에 5만 원이라고. 그런데 그런 환자가 그 알레르기 주사 맞으러 그 알레르기 주사 한번 맞기 시작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아요. 이제 이분들이 안 맞으면 알레르기가 도질까 봐.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두 번 맞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 주사 한 방에 5만 원이면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 온다면 뭐예요? 500만 원이야. 아, 200명 온다면 1000만 원이야. 저는 하루에 300명 왔어. 그러니까 이게 막 알레르기 주사는 제가 놔주는 게 아니야. 간호사들이 놔줘. 저는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그러니까 뭐 이처럼 쉽게 돈이 벌리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이상구라는 의사를 찾아오면 이 병을 뭐요? 확실하게 낫는 의사, 낫게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 시험에 탁 붙고 의사 면허증을 탁 따니까 내가 어떤 의사가 돼 있게? 낫게 하지는 못하는 의사가 되고 뭐만 하는 의사야? 증세 완화.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모든 병원서 치료하는 것은 치유하는 치료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증세 완화를 일시적으로. 그런 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이제 뉴 스타트 생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생기라는 거, 또 생기라는 것은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병 낫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병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증세 치료밖에 못해요. 아직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벤츠도 유지를 못해. 왜? 그거 다 월부로 산 거니까. 그때 팔아야 되고 집도 비싼 집. 그때는 그런 걸 유지할 수 있었다고. 왜? 수입이 뭐 왕창왕창 들어오니까. 그 다 은행 융자 받아서 산 집이고 산 차고. 왜? 갚아낼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돈을 그렇게 현금을 많이 벌어도 현금이 부족해. 왜? 월부로 다 줘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캐시 푸어라 그래. 요즘 한국에 하우스 푸어 있잖아. 집은 비싼 집 가진데 또 쓸 돈이 없어. 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불효 자식아 그랬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트를 탁 시작하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
소문이 난 거야. 뉴스타트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되잖아. 그 산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뉴스타트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구 어떻게 됐어? 헷가닥 했네? 미쳤다고 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돈 잘 벌다가 이렇게 헷가닥 해버렸어. 쉬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벤츠도 다 팔고 뭐 이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쳐서 미쳤어.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이상구 박사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당신 아들 미쳤다며. 막 그 폼 잡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 똥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 불효 자식아. 막 우리 어머니 대놓고 어쩌고. 불효 자식. 네가 나를 죽이려냐. 하나님 관두고 돌아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면 참 고생 많이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막 고혈압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소화불량이 되고 뭐 막 유전자 우리 어머니 유전자 다 꺼졌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불효자로서의 그 죄책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살짝 맛이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해요. 편지를 하면 편지가 한 석장, 넉장씩 이렇게 오는데, 편지지가 우글쭈글 해요. 왜? 눈물이, 울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눈물이 마르니까 편지지가 우글쭈글 한 거예요. 그 편지지를 들고 우리 어머니 편지 읽는 이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우리 어머니, 막 어머니를 생각을 하기 싫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답장 딱 한마디. 넉자. 네 글자. 사필. 어머니, 모든 것은 기다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생각이 정상인지, 제 생각이 정상인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밖에 없어. 큰 종이 한 장에 사필 귀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뉴스타트 한 2년째 된 것 같아.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강연 초청을 해서, 인천공항도 없어서 김포공항에 이제, 딱 도착하는데, 저는 이 강의를 하러 한국에 오는 게 좋긴 좋지만, 김포공항에서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건 싫어. 왜? 제가 나타나면, 아이고, 이 자식아, 이 무슨 꼬라지고.
말라가지고 막 우시는 거야. 애들이 이것 때문에 한국에 오기 싫었어. 아직. 그런데 이제 그때 탁 제가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 안 울어. 이러 보고 있는 거야. 그 이제 택시를 탔어.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앞자리 앉고 우리 어머니 바로 뒷자리 앉고 이제 옆에 짐 싣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이 뭔가 잘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김포공항부터 놀란 거야. 왜? 그 건강, 우리 아들이 건강해적하네? 이걸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 그 당시 몸이 제가 약할 때는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래도 머리숱이 어떻게 많아요. 이게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머리숱이 막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방송국 가서 뭐 화장해야 되잖아. 찍기 전에. 그런데 막 그 방송국은 막 헤어스타일도 바꿔주더라고. 막 고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꼭 저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막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를 엉클어 놓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머리 숱이 많으세요? 그런데 젊을 때는요, 그 당시 제 몸 약하고 막 뉴스타트 시작할 때는 머리 숱이 없어 머리에 많이 빠졌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 숱도 많아지고 여러분 뉴스타트 잘하면 대머리도 머리털 납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머리결도 달라졌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젊을 때는 포마드 아시죠? 포마드. 그 막 왁스야, 왁스. 그래야 머리 모양이 잡혀.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런 거 뿌리지도 않고 뭐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래도 머리 모양이 어떻게 잡혀 있어. 그 확실히 이 머리카락 상태도 이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건강 상태가 좋아야 어떻게 이게 머리가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네가 맨날 사필귀정 하는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네. 네가 이런 뉴스타트란 걸 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걸 보니까 나는 네가 죽을 줄 알았다 이거야. 고기도 안 먹는다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 근데 그때 제가 한국 안식일 교회 초청으로 그 큰 강연회를 했어요. 그 잠실 그 체육관에서. 그때 교단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그게 다 안식일 교인 만드는 작전이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잠실체육관에서 내가 하는 뉴스타트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네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일주일 꼬박 나와서 탁 듣더니 그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상구야 앉아봐라. 우리 어머니 상태 엄했어요. 앉아봐라. 제가 탁 가서 탁 앉아대. 그랬더니 네가 이겼다. 네가 사필귀정. 네가 맞다. 내가 보니 너는 혁명가다. 그래요. 무슨 혁명? 건강 혁명이다. 너는 지금 의학을 혁신하고 있고 이 건강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네 강의를 다 듣고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부터 나는 너한테 편지 안 하겠다. 그 편지는 맨날 뭐예요? 그놈은 하나님 좀 버려라. 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편지였어.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뉴스타트 한다고, 완전히 불효 자식이 됐는데, 지금부터 나는 너의 건강혁명에 동참하겠다. 나는 부산에서 힘껏 뉴스타트를 전하겠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확 바뀌었어요. 그 생각이 확 바뀌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뭐라 그래 노인증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예. 거기에 이제 가시시니까 그래 가지고 뉴스타트를 가르치시자. 스트레칭도 시작하고. 그래서 현미밥도 잡으시고 막 신난 거야. 그 우리 어머니 성격하고 저하고 닮은 것 같아. 하시면 하는 거야. 맞다 이거. 그래가지고 고혈압, 불면증, 뭐 탈모증, 소화불량 다 나버렸어. 그래서 가셔서 제가 좀 죄책감이 좀 덜하지. 그래도 근데 참 어머니 고생을 제가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나는 공경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까 그런 생각도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니까 원숭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기린도 그렇게 돌보시고, 기린 교회 된 게 안 된 게, 그럼 그것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 이제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졌고 또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그 환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면 생기를 받아 안 받아?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질수록 생기를 더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더 잘 켜지는 거고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완전히 자기 몸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일단 악령이 이 여자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를 두려워해요? 살찌면 큰일 난다. 이제 이게 두려움이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 그 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옆에서 그 여자를 보면 참 잘생겼어. 저 정도면 참 이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네,
고칠 때만 찾는 거야. 그렇잖아요. 뭔가 이 여기 주름살이 생겼다. 막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 두려워지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안 이뻐질까 봐. 그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뭐게? 사랑입니다. 예. 예. 그렇죠. 우리가, 뭐, 무서우면 다, 누구 품에, 품으로 도망가. 엄마! 하고, 엄마 팍 안아주면, 허, 가라앉아. 그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다. 이 생기가 제일 중요해야 돼. 왜? 아무리 외모가 어떻고, 뭐 어떻고, 돈이 많고 해도 생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유전자 다 꺼진다니까.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나의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여자 같은 사람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뭐를 정신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신이라는 걸 딱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신이야, 신. 와. 그러니까 정신은 신인데, 이 정자를 알면 어떤 신인 줄을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정자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은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다? 정한 신이다. 이 정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요, 신도 구별을 했어.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아닌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부를게? 잡신. 이거는 굉장히 우수한 분별입니다. 그 성경을 공부를 해도, 신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뭐냐. 좋은 신도 있고, 뭐요? 나쁜 신도 있다. 그 좋은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그 나쁜 신은 악령들이다. 자, 그래서 이 정자가 무슨 글자냐? 자, 그래서 정자를 딱 공부를 해봤어요. 정하다 할 때, 이거는 뭐요? 정성스럽다는 글자야, 정자가. 정성을 드리고,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곱다는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운 밀가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쫙 쪄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고운 밀가루. 그렇게, 그러니까, 곱다, 부드럽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까칠하다다, 거칠다, 맞아, 거칠다. 자,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전혀 거칠지 않아. 항상 부드러워.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범해도 나를 어떻게,
나를 거칠게 벌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 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암세포가 생긴 줄도 어떻게 모르는데, 이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스럽게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뭐예요? T세포 불러서 저리 가. 정성스러워요, 저를. 그만큼 정성스러운 신은 없어. 그 신은 결국, T세포를 불러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를 주는 신이에요? 생기를 주는 신이지. 생기를 주니까, 꺼진 유전자 켜가지고, 예, 암세포 죽이는 물질 착 생산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는 그런 신이다. 아, 정말 원숭이 한 마리도, 먹한바를 먹여주고, 독이 있으면 그걸 또 해독시키기 위해서 수철 먹게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다, 부드럽다, 거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엄하게 생각하고, 예. 이놈,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살아남을 줄 아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깨끗하다. 더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정성스럽다. 짓다. 뛰어나다. 우수하다. 우리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은 다 알아. 계란이,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뭐예요? 현미경으로 보지도 않고 다 아실 수 있는. 뛰어나. 그리고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런 신이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내가 앞으로는 정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정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 이런 신인. 오늘 그냥 정신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신을 영이라는 글자로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은 무슨 영이다? 성령이다. 이 성령으로부터 생기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신 반대시는 뭐예요? 잡것들이 있다. 잡신들이. 그거를 악령이라고 그러고, 이런 생기를 막아서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병들게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다는 이 기자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없이 산다. 이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요새 정신 없다. 살기가 바쁘.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자식이 요즘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 다시 만났는데, 정신이 돌아왔네? 그 말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을 때는 누구한테 사로잡혔어? 그렇죠. 잡신들한테.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네. 그래서 귀신 들었다, 씌었다, 악령에 씌었다. 악령에 씌우면 정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정신이 들면 내가 생기를 받자. 내 생각을 바꾸자.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은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요.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이 흔들린다. 어떤 이쁜 여자가 아주 착한 남자를 꼬셔. 돈 뜯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 착하고 어리석한 남자가 정신이 흔들려. 그러다가 뿅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정신 없어. 그럼 월급 타면 그 꽃뱀한테 다 갖다 줘. 그래서 정신 나가버리면, 폐가 망신한다. 정신없이 산다. 자, 그래서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이건 뭐예요? 정신없이 먹어댄다는 말은 정신없이 처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데까지 하나님 얘기한다고. 정신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먹으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처먹는 사람 보면 뭐 들렸다 그래요? 걸신. 걸신은 잡신 중에 하나예요. 이래서 철저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구별했어. 이야, 놀랍죠.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민족이. 이건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 놀랍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언어 구사,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관점은요. 철저히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까지도 뭐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잘 씹어 먹냐, 아직. 이것도 정신에 달렸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먹으라게. 그래서 걸신을 쫓아내고 막 처먹고 그러지 마라. 그 여기 보세요.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꼭꼭 씹어 먹어. 그리고 절제해. 자, 우리 말에 자, 왜 이런 말이 있는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면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네가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어떤 위기만 가더라도 뭐 차리라?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산다. 자, 박수. 와. 그러니까 정신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뉴 스타트 기본 여건도 다 착실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성경 공부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알게 해가지고.
가지고 아 나의 그 모든 관점이 다 이제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서 그래서 저도 다 여러분 그 요즘 뭐 캠핑카 뭐 한국에 지금 캠핑카 바람이 불고 있어 뭐 좀 전문 청담 막 캠핑카 막 하고 있는데요. 그 저도 사서 해봤거든요. 그거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거 저는 한 1년 반쯤 미쳐가지고 캠핑카 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여행 가자. 캠핑카 타고. 그러면 이사해야 돼. 이사. 애들 뭐 침구 벽에 뭐 뭐 냉장고 채워야 되지 막 이게 그냥 집 한 채를 뭐요 옮기는 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저 개딸에 쌓지만 와 또 와서 또 옮기고 예 그래서 한 몇 번 하고 나면요 더 좀 없어 그래서 팔아버렸어. 애들도 나중에는 막, 응. 그걸 청소해야 돼. 응. 응.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응,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마, 저기 있는 그 날씬한 랜드로버를 보고 속 많이 상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아, 차 참 좋다. 좋은 차는 좋은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충실한 소렌토를 타는 것도 행복해. 아, 이 11년 됐는데요. 차가 잘 나가요. 끝내 중에 나갑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하나 요즘 새로 나온 차, 고급차들, 이 부러운 거는 공기 정화를 시킨다는 거. 아, 그날 서울 갈 때, 방송 찍으러 서울 갈 때, 막 속초는 좀 괜찮은데, 막 조금 가니까 막, 와, 미세먼지가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사고가 나가지고 터널 안에서 막, 30분을 터널 안에서 엉금엉금 켰어. 와, 그날 막 나쁜 공기 굉장히 마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새 차는 공기 정화기가 있어서 탁 하면 정화가 돼서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예. 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예요? 나는 설 수 있다.